버려진 물건에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놀라운 작품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12살의 김다나 어린이. 손끝이 닿는 순간 펼쳐지는 놀라운 마법. 다나 어린이의 상상 속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더워지는 날씨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바다. 여기 이분들도 놀러 오셨나 보네요. 어? 근데 뭔가를 줍고 있네요. 이건 쓰레기 같은데? 플로깅이라도 하시는 건가? 다나, 그 바다 쓰레기로 만드는 작품 재료 찾으러 왔어요. 여기는 저의 딸 김다나, 그 바다 쓰레기로 미니어처 만드는 친구고요. 이웃 동생인데 성격들이 잘 맞아서 집에 자주 놀러 와서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친구예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군요. 정크 아트나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병뚜껑이나 깨진 유리 조각, 이런 것들이 작품이 된다니 기대가 되네요. 다나는 오래전부터 엄마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며 작품 재료를 찾았다고 해요. 크기며 질감이며 만져보고 정성스레 고르는 모습이 보물이라도 찾는 것 같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다나에겐 귀한 작품의 재료인 것 같죠? 형과는 주로 얼굴 같은 데 절었어요. 얼굴형이 되게 이게 납작해가지고 얼굴처럼 잘 나와요. 낚시 도구들도 꽤 많고, 이런 뭐 밧줄 끈에서부터 이런 소주 병뚜껑들, 라이터, 뭐 정말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나네 집입니다. 입구부터 뭔가 달라도 다르죠. 다나네는 가져온 쓰레기를 열심히 닦고 있는데요. 그 사이 집 구경 좀 할까요? 벽이며 집 전체가 다나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그림과 만들기, 미니어처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와, 이게 다 다나가 만든 거라니 실화인가요? 미니어처 디테일 좀 한번 보세요. 표정과 동작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책상 위에다가 미술도구도 올려놔가지고 밥 먹다가는 그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해보니 이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미술을 가까이 한다라는 게 이만한 치유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얘가 뭐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 즉각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죠. 오히려 훨씬 더 배우는 게 제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엄마는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며 다나를 키웠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걸으며 햇볕과 바람 속에서 다나는 몸과 마음이 연그렀죠. 그렇게 다나만의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왔습니다. 5살 요맘때 그린 것들인데 제가 이제 일 갔다 오면 이제 그림이 너무 예뻐서 이걸 꼭 장난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히 방법이 없나 보다가 뭔가 이제 아기가 안전하게 갖고 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드랍게 만들어줄 수 없을까 궁리를 해보니 비싼 도구는 뭐 엄두도 안 났었고 그냥 주변에 흔히 가져다 쓸 수 있는 것들. 작품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이제 이게 좀 학년이 지나갈수록 전에 보지 않던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관찰을 하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이 잡다한 쓰레기들을 가지고 다나는 무얼 만들까요? 돼지 뚜껑 아니야? 돼지? 왜 그런 보드마카 같은 거 있잖아.
어, 너 음료수 잔 같아. 맥주잔 같은데. 어, 이거. 중국 강시 모자. 아. 어, 이거 띵띵띵 가는 거 있잖아. 먹고 싶어. 이걸 가지고 이게 냄비가 될 건데 나머지 캐릭터는 다른 재료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냄비랑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볼 계획이에요. 아, 뭔가 공구들이 나오는데 전문가 포스가 확 나는데요. 색색이 온갖 자잘한 재료들 이것들로 도무지 어떤 작품이 나올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다나의 머릿속엔 다 들어있겠죠? 붙이고 더하고 그리고 칠하며 한참을 낑낑대더니 노란 냄비 속에 맛있는 요리가 가득하고 침 흘리는 것 좀 보세요. 완성됐다! 마음에 엄마가 너무 늦은 시간에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해서 밥을 못 먹은 아이인데 같이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이 너무 맛있는 비주얼이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뻐하는 애예요. 아. 야식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드는 것 같고 뿌듯해요. 움직임이 살아있고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느껴지는 다나의 작품들. 이 모든 게 버려진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죠?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섬세합니다. 모든 캐릭터들이 저마다의 개성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다나의 상상은 세상과 소통하며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걸로 그림 그려보면 안 돼요? 어, 그림도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오늘 그냥 만들기 말고 그림으로 할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렇게 뭐 캔버스 작업에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A4 용지에 또 얘네들을 뭐 스토리 삼아서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그림과 만들기를 넘나드는 다나의 상상력은 얼마 전 그림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아갈 숲을 그린 다나의 그림. 이곳에선 모든 생명이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네요. 그거에 이어서 멸종위기 정도 또 관련이 있잖아요. 이렇게 관련 있는 분야에서 대상을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뿌듯뿌듯. 제주 자연을 탐구하고 상상 속 이야기를 만들며 걸어온 12살 다나의 아트 스토리. 다나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다나가 어릴 때부터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들기 같은 게 너무 좋고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이 뭐 꿈인 아이로 이렇게 성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술 선생님 되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이런 쓰레기로 만드는 거 가르쳐보고 싶어요. 화이팅!